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희입니다. 안 웃을 거야. 오늘은 많이들 요청 주신 여름 가성비템 추천편인데요. 여름을 준비하다 보면 어차피 여름에 땀 많이 날 거, 한 시즌 입을 거 가성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. 가성비 제품 또한 실물을 보고 추천드려야 돼서 수아레 전 제품을 받아보고 거기서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로 추려봤습니다. 이미 가성비인 수아레지만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,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한 번 더 휘뚜루. 난 한 번만. 자,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지갑 지킴이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수아레에서는 가성비 니트류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라운드넥 니트와 카라 니트. 수아레에서 두 제품 모두 나오는데 원사 차이가 좀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우선 티셔츠 같은 라운드 쿨 니트. 레이온 폴리 소재로 촉촉하면서 부들부들,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철랑하면서 얇은 원사로 두께감은 얇아서 찌툭 튀는 셀프 케어 해주시는 거 아시죠? 왕 깔끔 소매 밑단 립자임 들어가지고요. 밑단 조임 적당해서 너비 변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 제품 티셔츠처럼 캐주얼하게 활용해주셔도 예쁘고요. 하지만 니트라는 그 느낌 때문에 티셔츠보단 조금 깔끔하게 좀 더 단정한 무드 연출해줘서 좋을 것 같네요. 8가지 컬러웨이로 제가 예쁘게 봤던 컬러웨이는 무난 활용도 좋을 블랙 네이비, 그리고 내추럴한 무드로 보스턴 카키와 포인트로 핑크 추천드려볼게요. 그래도 이왕 니트 입으시는 거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카라 하프 니트도 있죠. 린넨 마이크, 이름대로 매트한 터치감의 원사를 사용해줬지만 얇은 원소로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부들부들 쾌적하더라고요. 이 제품 마찬가지로 얇은 편이기 때문에 찌툭튀는 알아서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. 소매 밑단 립 처리 돼있고 일단 적당히 조여줘서 너희 변출 가능. 오픈카라 형식으로 좀 소심하게 들어가줘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포멀한 느낌을 연출하는 코디도 가능하시고요. 아니면 데님 반바지 등과 매칭해서 좀 캐주얼하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. 9가지 컬러웨이로 제 개인적인 추천은 화사한 남친 룩으로 좀 밝은 컬러웨이를 추천드려볼게요. 두 제품 사이즈 체크를 위해 저희 모델들이 입고 있는 사이즈별 피팅감 보여드립니다. 다음은 스트라이프 카라쿨 니트입니다. 여름 시즌에 계속 무지만 입을 거야? 안 돼! 스트라이프도 입자! 라운드넥 니트랑 같은 원사로 촉촉 부드러우면서 철랑이고 얇아요. 니플 케어는 셀프!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소매 밑단 립 처리되어 있고 밑단 너입 연출 가능하십니다. 여름 스트라이프는 마린룩 연출을 해주시면서 클래식하니까 너무 영하지 않지만 또 포착한 느낌을.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는 카라 형식이기 때문에 단정한 룩에 얹어둬도 살짝 경쾌한 무드를 줄 수 있고요. 아니면 이왕 스트라이프 입을 거 포착하게 입어버리자.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. 네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, 네이비, 화이트는 워낙 클래식한 컬러 조합이고 브라운은 조금 특별하네요.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보트넥 슬리브 쿨 니트입니다. 운동하신 분들 혹은 섹시, 퇴폐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야. 아크릴 나일론 혼방 원사로 매트한 원사이기 때문에 좀 쾌적한 터치감과 얇은 두께감으로 여름까지 소매 걷어가지고 완전 가능. 얇은 두께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짜임 자체가 립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툭 튀는 가려지더라고요. 밑단 소매도 굉장히 깔끔하게 탁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몸에 착착 감겨주고 운동하신 분들 이런 거 입어주면 운동 잘한 그냥 옷 입고도 가능. 그거 아시죠? 그냥 보일랑말랑한 게 더. 나 너무 이모 같았어. 맞지? 넥라인 또한 보트넥으로 살짝 파여주는데 이게 보일랑말랑 여기다가 자꾸 보일랑말랑이래! 나 변태 같아! 맞지? 넥라인도 보트넥으로 적당히 파여줘가지고 여기다가 또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너무 예뻐. 그래서 이 제품은 심플한 코디로 가주시면 보트넥 때문에 감성 한 스푼 넣은 룩이 되고요. 혹은 넥라인 자체가 루즈해지니까 좀 더 리조트 룩 이런 걸로 해서 청량미 넘치게 시원하게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가지 컬러웨이로 블랙, 아이보리 딱 깔끔 섹시하게, 네이비 블루는 청량미 넘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휘뚤마뚤 입기 좋으실 바지류도 준비를 했어요. 여름 전투 바지로 입기 좋을 린넨 라이크 밴딩 팬츠입니다. 얇은 코튼 소재로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고 허리 밴딩으로 으따 편안하다. 세미 와이드, 루즈 테이프도 두 가지 실루엣으로 나와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세미 와이드는 살짝 기장감이 있는 느낌으로 좀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. 루즈 테이퍼드 핏은 딱 깔끔하게. 네 가지 활용도 좋을 컬러웨이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 가격이 진짜 좋아요. 한 시즌 입기 딱 좋아. 저희 모델들 두 바지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
스니커즈. 편안한 밴딩 팬츠, 데님 버전도 있다. 여름 시즌에 데님 힌트는 국룰 조합이잖아. 근데 또 데님은 뭔가 탄탄하고 덥고 얘는 아니야. 헛담로인 나도 가능해. 린넨코트 손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얇은 원단감. 저 진짜 앉았다 일어나기 좀 무섭거든요. 허벅지 땀이 약간 오줌 싼 것 같아서. 와이드 핏으로 적당히 유지하면서 툭 떨어지는 실루엣, 그리고 허리는 밴딩 처리까지. 오늘 추천드린 니트가 매치감에 딱이다. 그지? 세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너무 더워 보이지 않도록 라이트 블루, 딥 블루 예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마지막 한 발 남았다. 반바지도 준비했죠? 그런데 좀 더 감성있게 파라슈트 반바지. 코튼 린넨 혼방으로 부드러운 터칭감에 야들야들 철렁이면서 얇은 두께감이어서 편하게 휘뚤마뚤 입기 좋아요. 앞쪽 턱 잡혀주고 허벅지 쪽 다트 디테일이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면서 적당히 롱한 기장감으로 트렌디합니다. 벨티드 스타일로 허리 사이즈 애매해도 괜찮아. 쫌매 입으면 돼. 요런 감성 반바지는 반팔 셔츠, 긴팔 니트, 반팔 니트 다양하게 활용해도 됩니다. 두 가지 컬러웨이로 반바지라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수아레와 함께한 가성비 추천템을 보여드렸는데요. 상하이 구매해도 가격이 괜찮았고, 특히나 요 니트류들은 투팩으로 이렇게 따로 살 수도 있고, 같은 것 다른 컬러 해면 이렇게 할인가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학생분들 여름에 꼭 큰 돈 안 쓰셔도 됩니다. 자, 추천 제품들 또한 입어보셔야겠죠? 오늘 추천 제품들 다양하게 이벤트 나갑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다음엔 또 이모가 가성비템들 짜르륵 한 놈만 뚝급해서 데려올게. 자, 그럼 안녕! 여름아 오지만 하시고. 허벅지 미쳤다. 만져보실? 아, 진짜 약간 오줌 싼 것 같아. 오, 쉣. 이거 진짜 싼 것 같은데?